네, 침수차의 보상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제가 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건물 등의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시 난 사고는 해당 건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은 효력이 있을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잠시만요. 셋.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속도전이에요. 하나, 둘, 셋. 셋 다 지금 X예요. 네. 자,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왜 보통 신발장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신발 분실하면은 가게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주차장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X와 O의 절반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유료 주차장인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인이 없는 무료 주차장 경우에는 과연 그 주차장 주인이 책임져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엑셀을 하셨는데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맞는 경우는 네. 주차 시설에 어떤 위험이나 하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은 건물주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제 보상을 해주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상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마철 도로가 움푹 팬 곳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쳤다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국가배상법 5조에 보면 도로나 하천 또는 공공시설물에 위험이나 하자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침수 손해를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될까요? 자, 할증된다 하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김태우 아나운서는 X를 드셨어요. 계속 저만 다른데요. 네. 침수 피해를 당하면은 보상은 받죠. 받는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할증은 안 되고 다만 이제 다음 해에 보험료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할증 아닌가요? 뭐 그렇게 따지면 할증이라 할 수도 있죠. 상습 침수 구역 그러니까 뭐 서울의 단천이라든지 부산의 온천층 뭐 고수부지 같은데 차를 세워놨는데 뭐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 그런 예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뒤에 차량이 침수되면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뭐 보상이 안 된다. 자차 보험을 들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송으로 또는 언론에 침수 예상 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두었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거나 또는 뭐 경찰이 통제를 하는데 거기를 가다가 침수 당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은 받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차가 침수되었을 때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